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죠? 시니어 골프 코스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애틀랜타 근처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라운딩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날씨가 샤이니한 날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한 40분, 50분? 9시 반에 티타임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나온 게 10시 15분이에요. 한 45분 정도 그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리가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하얗어요 전부. 근데 저렇게 이제 햇빛이 비친 쪽은 좀 그래도 싹 녹았네요. 녹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카메라를 특별히 킨 이유는 요놈을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리뷰. MGI 집 내비게이터. 요걸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직접 끄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편해요. 편하고 저는 지금 운동을 못 가니까 대부분 분들은 산책을 잘 가나 봐요. 저는 이상하게 그 40분 걷는 것도 힘들어해요. 근데 네, 저희 집사람은 그냥 길거리 걷는 건 싫어하고 골프장 걷는 거는 걷는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 카트 타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살 수 없이 뭐 이걸로 바꿨어요. 네, 병원비 드는 것보다는 이게 싸죠. 네. 저희는 자세한 리뷰는 못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게 리모컨인데 앞으로 간다, B로 간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간다 뭐 이런 거 조작은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언덕을 올라갈 때가 좀 문제인데 언덕을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시면 쓰러지진 않는데 요 정도 언덕은 또 이게 헛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살짝 뒤에서 좀 받쳐줘야 돼요. 손으로. 네, 손으로 좀 받쳐줘야 손으로 됩니다. 바깥으로. 안 그러면 이게 발라당 넘어져요. 네, 뒤로 넘어져요. 네, 일단 올려놔요. 아닌데 나 저쪽으로 그냥 바로 끌어가려고 거기다 놓은 거. 바로. 아이씨, 겨우 들어간 건데 씨. 아이 씨 다음에 뭐 하려고? 어? 아 요즘 들어봤는데. 저희 집사람이요 굉장히 말이 거칠어졌어요. 막 A B C 막 이러고 누구 때문인지는 알겠죠? 네,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아 그리고 제가 참 지금 선글라스 낀 것처럼 보이지? 이게 선글라스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산 안경인데 그 변색 렌즈예요. 야외 나오면 자동으로 선글라스가 되는데 유튜브 하기에는 좀 불편해. 왜냐면 사람들이 선글라스 낌 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건방져 보이거든. 아 어쩔 수가 없네요. 변색 렌즈라서. 그리고 또 만약에 맨 얼굴로 보시면 더 보기 힘듭니다. 일단 쓰는 게 나아요. 쓰는 게. 그리고 요거의 또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요 일렉트릭 카트의 장점. 장점? 또 요 사이에도 또 카톡을 합니다. 네. 요즘 여자들이요 남편 얼굴 안 봅니다. 남편 얼굴을 안 보고 전부 그냥 스마트폰만 쳐다봅니다. 조금만 짬이 나면 그냥 카톡 뭐 하는 거야 또 누구랑 또 카톡하는 거. 자, 요 장점 운동에 좋으니까 나는 좋지. 걷기에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항상 옆에 사실 이거 타고 다녀봤자 운동 하나도 안 돼. 그리고 미국은 이 안에까지 끌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운동이 안 돼. 전혀 안 되지. 그럼 단점은 뭡니까? 단점? 단점은 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이제 단점은 비싸. 이게 그래도 그 중간대 가격인데 요게 얼마죠? 1495불 플러스 거의 그냥 그럼 뭐 1500불이지 뭐 1500불 훌떡 넘겼습니다. 그래도 요거를 카트를 빌리는데 미국은 보통 한 15불에서 20불 평균. 그러니까 평균 20불. 1500불이라고 계산하면 1500 나누기 20 그러면은 한 몰라 1500 나누기 20 해봐. 아 지금 계산기 없어. 75 750회. 아니지. 75회. 75회만 끌고 다니면 그러면은 그럼 1년 본전은 뽑는 거야. 뽑는 거지 뭐. 그렇지. 1년. 방금 전에 750 이거는 내가 편집해 줄게. 그래. 편집만 할 거 알지. 아, 어떤 분들이 제가 너무 마누라를 놀려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 재미로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쳐. 앞에 있잖아, 사람들.
어, 갔나? 나갔어. 어, 그래? 갔어. 자, 그럼 저의 멋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모습이 될지. 사실 지금쯤은 아마 40도 정도 됐을 것 같아. 자. 멀리 간. 아니야. 저건 못 찾아. 하면 된다니까. 저건 못 찾아. 찾을 수 있어. 나 볼 찾는 데는 선수야. 아, 또 내가 숲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볼 찾는 건 선수야. 아, 근데 요즘 제가요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게, 보셨죠 좀 전에 한 번에 못 치고 자꾸만 섰다가 멈칫하는 그런 폼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멀리 날려야지, 멀리 날려야지. 너무 그 생각을 해가지고 스윙이 좀 부드럽질 못해요. 내일 모레 아들한테 요 레슨 좀 다시 받아야 되겠어요. 아, 정말 참 폼이 엉망이에요. 저도 그래서 저 카트 하나를 다시 주문을 했어요. 좀 다른 모델로. 그걸로 저는 한번 쳐볼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우리 집사람을 가르쳤는데 이젠 집사람이 저를 가르칩니다. 저보다도 잘 쳐요 요즘. 굿샷. 아, 자기가 나보다 요즘 잘 쳐. 분명히 여기 떨어지는 거 봤거든. 어. 근데 온 데 있어. 없는 거야. 가능성 있어. 오. 가능성 있어. 하면 되는 거고. 자기는 버디 퍼시야. 아, 자. 아, 너무 약해. 아저씨. 지나가게 치르니까. 아, 너무 약하네. 자. 아, 파파. 이런 찬스를 놓치다니. 파파. 에이, 그러니까 근처면 갖다 놔라 이랬잖아. 파파. 나 촬영하니까 더 안 돼. 그래. 파파. 아. 네, 복입니다. 에이. 자. 에이. 저는 네, 앞팀이 오늘 빨리빨리 빠져주니까 한 4시간이면 칠 것 같습니다. 잘 쳤지? 네. 어, 잘 쳤어. 네. 확실히 운동이 됩니다. 이걸 끌고 다니면 못 걷겠는데 여기 자동에 올려놓으면 걷기는 해. 그치? 끌고 다니면 오르막 내리막이 힘들어. 오르막 내리막. 내리막은 괜찮은데 오르막에서 힘들어. 오르막에서. 그렇지. 첫 샷 좋았어. 어, 드라이브. 어, 드라이브 좋았어. 자, 파이팅.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뒤로 더 갖고 더 가잖아. 나이스 온! 나이스 투 온! 투 온이긴 한데 지금 봐봐봐. 그러니까 난 자꾸만 위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땅 쳐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활인데 활.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되는데 힘 그러니까. 빼는 게 힘들어 지금. 아, 미치겠어. 그래도 올라갔어. 왜 올라간 줄 알아? 그 실수야. 아, 그 폼이 좋으면 생크가 나도 아, 저건 실수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폼이 후지니까 잘 올라가도 이걸 실수로 보더라고요. 나이스 파. 파. 나 그럼 전반에 6개 오버야. 잘했네. 자, 보기 파. 나이스 보기. 자기는 몇 개 올 거야? 난 많이 한 거 같은데. 그래? 한 10개? 12개? 속도 조절이 돼요. 1단에서 5단까지 이렇게 골프를 하면서 걸으면은
아, 뭐 7000야드 뭐 이렇게 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 100야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리듬 배들인데 한번 충전하면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라운드를 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갔다 와서 바로 충전하는 게 배터리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한 1000번에서 1500번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고, 나중에 이제 안 되면 저 배터리만 바꿔야 되는데 저게 좀 비싸죠. 그 다음에 요 리모컨은 요 충전하는 데다가 충전하면 됩니다. 아, 건전지가 아니라 좋아요. 요거는 이제 우산 같은 거 꽂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속도나 충전 양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요거는 뭐 이것저것 잡을 수 있는 뭐 멀티퍼포즈 집게라고 그러는데, 글쎄 뭘 집어야 될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컵홀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핸드폰을 놓는 건데, 사실은 그 핸드폰 놓는 게 여기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자석을 좀 붙이는 걸로 지금 오더를 새로 해놨습니다. 파3 마지막 파3입니다. 저는 버디 찬스입니다. 파는 하겠네요. 자기는 이거 파펏 좀 멉니다. 파펏. 자, 괜찮아. 안 쎄. 아니야, 쎄. 쎄네. 아이고. 자, 더블. 자, 난 이게 뭐라고? 버디. 아, 앞에서 이렇게 자꾸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실래요? 자, 버디펏. 오! 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에이. 아, 아깝다. 파. 아니 뭐 이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완전히 360도 돌았어. 야, 볼도 돌고 나도 돌고. 아까 오. 내가 짧았을 때 자기가 뭐라 그랬지? 모자란 놈이라 그랬지. 좀 짧았을 때 자기는 긴 사모님이에요. 넘어갔어. 나 봐봐. 파펏. 자, 파펏 남겼어. 예. 오늘은 안 풀려. 아이씨, 보기. 후반은 자기는 몇 개 쳤나? 나 한 15개 쳤어. 15개? 자기 전반에 13개, 뒤에 15개. 그럼 28개. 딱 100개, 100이다, 100. 네. 나는 전반에 6개, 후반에 한 12개쯤 친 것 같아. 그럼 18개. 그럼 90타. 맨날 거기서 거기야. 이런 전기 카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싼 거는 리모컨이 아닌 경우는 한 400불 정도 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비싼 거는 뭐 3,000불, 4,000불짜리도 있더라고요. 적당한 선이 한 1,500불 선, 1,000에서 1,500불 선인 것 같아요. 그 큰 차이는 배럴입니다. 이렇게 리듬 배럴이는 굉장히 작고 가벼운 편인데, 그 좀 큰 배럴이는, 여러분 그 자동차 배럴이 있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럴이. 그런 정도 무게고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같아.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크리스피 프라이드 윙스 먹게. 뭐 치즈버거가 8불, 비간 버거가 9불. 오케이, okay, I already choose cheeseburger. How do you want it cooked? Medium well. Okay. Did you want fries with it? Yeah, please. Okay. Hot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뭐 hot four, sweet Asian four. 그거 안 되지. So you want to do four of them hot and then four of them sweet Asian chili? Oh, you understand Korean? Mm-hmm. Yeah. No, I can just get the like gist of what you're talking about. 내일이 바뀌었어. 이거 그 시간에? 2021. 아, 반대로 보이더라지. 2021. 2021. 빵파래.
네, 요거는 치즈버거입니다. 이런 프렌치 프라이. 요거는 버팔로 윙인데 매운 거 하고 이거는 매운맛, 이건 매운맛, 단맛. 땡큐. 그다음에 핫소스, 어니언 링. 맛있어. 배고파서 그런가? 레더스도 넣어. 난 이게 제일 싫어. 뭐? 뺏어 먹는 거? 누구한테 내 걸 줘야 돼. 응? 이때가 제일 싫어. 근데 내가 뺏어 먹을 땐 좋아. 그리고 금방 나오니까 맛있네. 그러니까 금방 따뜻한 건 음식이 맛있어. 햄버거 8불, 음료 3불, 그리고 치킨 8불, 3불. 토탈 23불 주시면 되죠. 팁을 놔야 되니까 토탈 한 30불? 30불 넣으시면 돼. 30불 넣으면 그래도 한국 기아골프장보다 싼 거야. 한국에 비하면 여기가 싸지. 그러니까 골프 값도 그렇고. 자기야, 줄 거 있어. 내 마음을 담아서. 초콜릿. 땡큐. 저거 봐, 저거 봐. 어머, 어떻게 했길래 저거.